네, 안녕하세요. 땅짚고 직톡입니다. 오늘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모시고 헷갈리기 쉬운 아파트 청약 포인트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그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다고 하면서 분양만 받았다 하면 큰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위원님. 네. 1주택자의 경우에 통장을 사용해서 청약을 당첨이 되면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거를 좀...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주택자들의 함정이나 저는 복병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집이 한 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청약 통장을 사용을 해서 당첨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 종전 주택을 그 새 아파트가 입주한 뒤 6개월 안에 처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처분 조건부 분양 당첨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뭐 물론 당첨이 돼야 된다는 뭐 전제가 있긴 하지만, 근데 제가 왜 이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말하면 1주택자보다 주로 무주택자를 위해서 지금 분양 시장이 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배려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규제가, 많은 사람들이 뭐 조정 대상 지역이나 아니면 뭐, 특이 과일지구 정도 해당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시면요. 이 범위가 수도권하고 광역시가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죠. 만약에 그런데 내가 그러면은 입주하고 나서 기존 집을 6개월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은 당첨이 취소가 돼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런데 요사이 보면은 뭐 분양가가 9억 넘으면은 대출이 많이 안 되죠. 네. 근데 그게 지금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뭐 당첨보다 뭐 자금 조달 계획이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1주택자 같은 분들은 사실상 뭐 당첨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가령 뭐 특이 과열지구 내에서는 뭐 거의 다 뭐 중소형은 가점제가 100%고 뭐 중대형은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초과 같은 경우는 추첨 반 가점 반이잖아요. 근데 그 추첨마저도 75%가 또 무주택자한테 우선적으로 주는 거니까 1주택자들이 투기 과열지구에서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을 당첨받을 확률이 거의 뭐 100가구 공급하면은 12가구밖에 안 돼요. 한 12%밖에 안 되는데 어렵게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입주하고 나서 6개월 안에 처분해야 된다는 부분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럼 안 팔릴 수 있는 주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령 뭐 황금성이 좀 낮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령 다세대 주택이나 뭐 대형 아파트나 전원주택이나 농가주택이나 요새 꼬마 빌딩도 꼭대기 가면 그 주택이거든요. 뭐 그거 아니면 특히 임대사업 등록하셨던 분들 8년짜리 등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고, 특히 이런 뭐 주로 요새 분양받는 게 뭐 젊은층뿐만 아니라 은퇴하신 분들도 뭐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뭐 은퇴했으니까 집안채를 갖고 있고 여유 돈으로 가령 뭐 새 아파트 하나 분양 받아서 뭐 월세나 놓을까 뭐 전세나 놓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은 당첨된다면은 오히려 종전 지구를 처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종전에 그런 그 분양 뭐 한 혹시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저는 잘 판단하셔야 된다. 네, 1주택자가 청약할 때는 좀 조심해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무순위 청약이라는 것이 요새 유행처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청약 통장이 없어도 청약을 할 수 있다는 무순위 청약인데 여기에도 좀 종류가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무순위 청약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줍줍이라고 이제 들었죠. 뭐 한때 뭐 이게 유행어가 됐는데 뭐 현금 부자들이 뭐 죽고 또 죽는다 그래가지고 줍줍이 유행어가 됐는데, 줍줍은 이제 사전 청약이 있고 사후 청약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계약 취소분 재분양이 있죠.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지금 통장을 쓰지 않기 때문에 입주 후, 그러니까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그 아파트가 입주 후에
종전집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메리트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죽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주로 이제 미분양이라든지 뭐 미계약 물량을 이제 무작위로 추첨을 통해서 이제 당첨자를 결정하는 구조인데 당연히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되고 뭐 유주택자도 가능하고 뭐 19세 이상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은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이게 투기 과열지구라든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분양을 하게 되면요, 그 해당 지역 뭐 주민들이 당연히 될 거고 그 범위가 이제 광역권으로 좀 그 제한된다는 거예요. 가령 서울에서 이제 줍줍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광역권인 뭐 인천이나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뭐 청약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광역권을 벗어나는 가령 뭐 대전이나 뭐 울산에 사시는 분들은 뭐 청약이 좀 안 된다는 점 아셔야 될 것 같고. 주축은 재당첨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당첨이 이제 됐을 때 나머지 또 다른 데 청약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또 무주택자로 간주된다는 점. 요 정도는 이제 메리트가 있다고 봐야 되죠. 다만 주축으로 당첨받은 사람 그 분양권을 사는 사람은 또 유주택자가 돼요. 네. 분양권 거래를 할 때는 그게 유주택자로 간주받을 수 있다는 점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계약 취소분 재분양은 최근에 뭐 공덕동에서도 굉장히 뭐 4만 7천 대인가 뭐 그때 인기를 끌었던 게 바로 이건데 줍줍하고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제가 봤을 때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대주일 필요는 없지만 무주택자라는 게 주주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주주은 집이 있어도 되지만 계약 취소분 재분양은 집이 없어야 된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또 하나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이 되고 청약할 때 이게 무주택자가 아니라 유택자가 된다는 점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이 금융결제원 지금 청약 사이트인 아파트 투유를 활용하시면은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이런 무순위 청약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좀 파악해 보시고 청약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무주택자 요건이 있는데 청약에서 무주택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거든요. 무주택자 요건은 주의할 점이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청약의 대부분이 지금 무주택자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고 가면 갈수록 아마 집이 있는 사람은 청약에서 거의 배제된 분위기가 아마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무주택자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집이 있느냐 그 여부는 일반적으로 세법을 기준으로 할 때하고 청약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할 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명확하게 좀 아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그 가점을 따질 때 청약 가점을 따질 때 84점 중에서 무주택계가는 32점이죠. 그런데 부양가족이 보통 35점이고 뭐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17점인데 비교적 무주택계가는 점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주택계가를 따질 때 일반적으로 뭐 어떤 분은 뭐 자기가 싱글인데 34살인데 무주택 기간이 34년이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무주택자가 아닌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30세 만 30세 이상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을 한다는 거. 뭐 결혼을 30세 이전에 했다. 그러면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따질 것이고요. 그리고 소형 저가 주택은 이게 주택 보유로 간주 안 합니다. 가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보통 한 25평형 정도 되겠죠. 그리고 공시가격이 8천만원,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 두 가지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 3천만원 이하면은 한 채 갖고 있다. 그거는 무주택자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수도권 제외한 읍면 지역에서 20년이 넘은 뭐 단독주택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분들도 무주택자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제 그 상속으로 이렇게 만약에 뭐 오빠나 아니면은 뭐 남동생이나 뭐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두 사람 앞으로 이렇게 공유 지분 형태로 이렇게 집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청약을 하면은 유주택자로 이제 간주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뭐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부적격 당첨으로 통보를 받으면은 그것을 3개월 안에 명의를 이제 다른 형제분한테 뭐 자매한테 넘기면 당첨으로 인정한다는 점. 다만 상속 공유 지분 경우는 맞는데 단독으로 이렇게 상속한 경우는 이 규정을 받지 않습니다. 무조건 주택이 주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오피스텔이나 무허가주택은 세법상은 보면 실질사용원칙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주택으로 쓰게 되면은 그 주택이고 당연히 무허주택도 주택이겠죠. 그런데 청약할 때는 이제 무주택이라는 건 아실 것 같고 하나의 이제 재밌는 걸 제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내용을 보니까요. 요새 아마 주로 이제 은퇴자들 같은 경우는 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이제 분양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오피스텔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주로 스마트폰 같은 데 가보면은 국토부가 그 만들어 놓은 스마트 국토정보 같은 데 들어가셔 가지고 그걸 보시면은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고 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빌라도 같은 케이스일 거예요. 그러니까 전용 면적 이제 20제곱미터 이하 아마 이렇게 되면은 평수로 따지면 한 6평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용 면적으로 6평 이하이면서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게 청약할 때 유주택이 아니라 무주택자라는 거예요. 근데 두 채를 갖고 있다. 아, 그거는 이제 유주택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나 작은 빌라라든지 뭐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을 아주 작은 거, 그러니까 전용 면적 6평 이하이면서 한 채를 갖고 있다는 경우에는 무주택이고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 이게 이제 무주택자를 안 본다는 거. 요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고 분양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내용들은 대부분이 그 청약 그 규정들 이것들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한번 꼼꼼히 읽어 보시고 한번 청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